여러분, 최근에 이런 기사가 하나 떴죠. GV70 전기차가 미국에서 생산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였는데요. 이게 미국 정부가 2027년부터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현대차도 나름 머리를 싸매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적어도 미국에서 전기차를 팔 생각이 있다면 이제는 거의 무조건 미국 생산을 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런데 여기에 복병이 있었습니다.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 물론이고 그 공장에 노조가 있어야만 추가 보조금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막 난리가 났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대놓고 자국 브랜드 밀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포드나 GM 같은 노조가 있는 제조사들을 밀어주고 외국 기업들은 보조금을 다 안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테슬라도 노조가 없기 때문에 반발을 하겠죠. 그러자 지금은 현대차가 투자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초강수까지 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일부 사람들은 아쉽다기보다는 꽃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현대차 노조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실제로 이 노조분들이 GV70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한다고 했을 때 매우 심하게 반발했었잖아요. 난리가 났었죠. 이미 지난 5월엔 현대차 그룹의 미국 투자 계획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했고요. 왜 노조 동의도 없이 해외에 투자하냐 이런 거였는데 물론 이를 바라보는 여론이 좋진 않았습니다. 거기에 또 최근에는 펠리시에이드 증산을 두고서도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예 해외에서 생산을 한다? 이거는 노조 입장에서는 뒤집어질 만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강성 노조라면서 말이 많은데 이제는 이 노조의 파워가 현대차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수준으로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왜 그러는 건지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노조, 노동조합의 줄임말이죠. 사전적인 정의는 노동조건의 개선 및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한 단체, 이렇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뭐 노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노동자의 권리 당연히 보장받아야죠. 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구독자분들도 노동자이실 거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의 취지는 좋아요. 우리 다 노동자잖아요, PD님, 그쵸? 우리도 지금 일하는 노동자잖아요. 맞잖아. 그런데 현대차 노조는 결이 좀 다르죠. 대중들에게 인식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냥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죽했으면 노조 관련 기사가 보도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반응들이 현대차는 노조가 다 망친다, 저 노조들 새로 싹 물갈이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현대차 노조가 왜 이렇게 욕을 먹는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왜 욕을 먹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볼 거고요.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힘 실리는 강성노조, 내년 노사 관계 빨간불 켜졌다. 뭐 사실 뭐 초록불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제목이 이런 걸 보면은 무슨 일이 난 것 같긴 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아, 이런 말이 나올만 했네요. 현대중공업과 현대차의 차기 노조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는데요, 1차 투표 결과를 보니까 이번에 강성으로 분류되는 집행부가 들어설 것 같아요. 네, 강성노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 강성이 맞습니다. 1차 투표가 12월 3일에 진행됐는데요, 1위를 한 후보가 그냥 강성도 아니에요. 초강성파로 분류되는 금성연대 안현우 후보가 14,238표를 받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강경파인 고노일 후보가 13,632표를 받고 차지하게 됐고요. 아니 뭐 1, 2위가 다 강성이야 지금. 이러면은 꿈도 희망도 없는 거 아닌가요? 현 노조위원장이자 실리파로 분류되는 이상수 후보는 고작 8,259표를 받았고, 또 다른 강성파 조영근 후보는 5,045표를 받았습니다. 후보들이 다 강성이에요 지금. 강성노조가 아니면 후보에 올라갈 수조차 없나 봅니다. 이상수 후보와 조영균 후보는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서 최종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고, 사실상 초강성파 안현우 후보와 강경파 고노일 후보가 파이널에서 만날 예정인데요. 표 차이를 보면 누가 1위를 할지 가늠할 수 없지만 뭐 사실 누가 당선되든 별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죠. 둘 다 초강성 후보니까요. 어쨌든 빨간불이 꺼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안현우 후보가 누군지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이분 전적이 화려합니다. 먼저 1998년 현대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이끈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1997년 외환위기로 이듬해인 1998년에 대량고용조정 사태가 발생했었죠. 이때 현대차 노조가 반발하며 무려 36일간 공장점거 파업을 했습니다. 2007년엔 현대차 성과급 관련 시무식 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도 있는데요. 이때 22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 그중 한 명입니다. 이분이 진짜 강성 중에서도 초강성인 게 이번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내세운 구호가 노사협조주의 청산, 강력한 민주노조 이거였습니다. 아, 이거 뭐 말만 들어도 진짜 무섭죠. 노사협조주의 청산이라니, 뭐 이거는 대놓고 그냥 회사 말 안 듣겠다는 거잖아요. 아, 우리는 우리 권리 챙길 거니까 회사는 나 몰라, 뭐 이런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들만 봐도 느낌이 오는데요. 정년 연장에 상여금 전액 통상임금 적용, 경영이익 30% 성과급 지급, 일반직과 여성조합원 처우 개선, 4차 산업혁명 고용대책 마련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결선에 진출한 두 후보 중 누가 뽑힌다고 해도 2022년은 강성노조의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최근 현대기아차 사측과 노조 사이의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정의선 회장은 청년 일자리를 대놓고 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고, 보도자료 말고 실제로 한번 제가 현대차 내부 이야기를 건너서 좀 들어보니까 정년 퇴직을 앞둔 수많은 현재 근로자들을 대체할 인력 구상까지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노조는 막 정년 연장해달라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 회사 입장에서 노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대차 노조 관련 이야기는 사실 한 회사 내에서 벌어지는 이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맨날 현대차 노조는 욕만 먹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막상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대차 국내 공장 가동률 대비 생산량이 해외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은 뭐 이미 영상으로 많이 다뤄드린 바 있고요. 또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근무 태도 관련 이슈들도 존재했었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좋지만 뭐 그 전에 먼저 일부터 제대로 하고 뭘 챙겨가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 여론이 지배적이었어요. 파업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이게 자동차 시장에선 거의 뭐 연례 행사라고 일컬어질 정도잖아요. 매년 특정 시기가 되면 현대차 노조가 들고 일어설 준비를 하니까요. 그래도 최근에는 무분규 타협으로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뭐 매번 이만큼 우리는 돈을 올려주지 않으면은 야 우린 일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선포를 하죠. 이게 결국은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노조가 파업을 하거나 근로를 거부하면 결국 생산이 안 되고 생산을 안 하면 출고가 안 되죠. 결국 나비효과처럼 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거예요. 조립과 관련된 품질 문제, 이것도 참 말이 많죠. 설계부터 잘못된 결함이라면 뭐 이건 현대차 쪽에 따져야 되지만 단순한 조립 품질 결함은 조립하는 생산직 잘못이 맞거든요. 뭐 사람이 당연히 실수 한두 번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뭐 이런 실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건 실수가 아닌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보니 소비자들은 현대차 노조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뭐 문제는 그럼에도 여전히 강성 노조들은 투쟁을 외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뭐 이게 아무리 여론이 안 좋아도 뭐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회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게 노조인데 뭐 누가 컨트롤을 하겠어요 이거. 말 그대로 최상위 포식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저도 현대차를 구매해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로서 현대차 노조는 뭐 좋게 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차 좀 살려고 하면은 뭐 연봉 높여달라고 파업해서 출고 시기 늦추고 뭐 드디어 차를 받았더니 조립 불량. 그 와중에 또 핸드폰 보면서 발로 조립을 했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올해나 작년에는 임금 협상과 더불어 반도체 이슈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일단은 뭐 무분규 타결을 이뤄낼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글쎄요. 오늘 소개해드린 대로 초강성 노조가 형성된다면 현대차도 소비자도 밝은 미래를 기대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현대차 노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포스 이슈플러스였습니다.